네, 안녕하세요. 지침다. 네, 이번에 제가 카드 말고 동전을 사봤, 아, 네, 동전을 사봤는데요. 소리가 들리시죠? 네, 동전 한번 사봤습니다. 아, 동전을 사봤는데요. 그냥 뭐 호기심으로 일단 동전 마수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, 호기심으로 한번 사봤습니다. 일단은 한번 뜯어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어떻게 생겼는지. 가격은 정말 싸게 샀고요. 택배비 포함해서 8,000원. 그러니까 만약에 택배비가 3,000원이면은 이 달을 5,000원에 산 거고요. 그리고 서비스로도 그 발리송을 주셨는데, 이건 또 뭐지? 소리 엄청 차지죠? 오, 이거 뭐, 와. 아, 냄새. 여기 발리송인 것 같아요. 저 발리송 할지 모르지만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. 네, 이렇게 하는 거 같고요. 일단 이통 안에 동전 넣어야 될 거, 넣는 것 같습니다. 동전이 쇠 냄새가 나지 않고, 이게 뭔 냄새지? 페인트 냄새? 예, 이상한 냄새 나요, 일단은. 일단은 뭐 동전이 다 똑같습니다. 이게 때 안낀 건가? 좀 연하죠? 색깔이?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무슨 용이냐 물어보니까 이 소리가 돼요. 기본 100원짜리하고는 좀 좀이 아니라 크죠. 엄청 크죠. 또 500원짜리하고는 또 엄청 커요.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요. 요거는 여기 냄새가 엄청 심해요. 소리가 엄청 좋아요.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? 그리고 또뭐 발리송 상태가 엄청 안 좋다고 했었는데, 엄청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리뷰는 할게. 그냥 뭐 문양 같은 거는 이 동전에 어떤 여자분이 있죠. 그리고 이 위에 영어를 보시면은 리버트, 이삼 이름인가? 리본트라 써있는데요. 그 다음에 뭐 1921년 뭐 이렇게 써있고, 쓸데없는 게 많고요. 그리고 United States of America라 써있습니다. 무슨 이상 독수리가 이렇게 멋있게 자리 잡고 있죠? 원 달러입니다. 4달러. 엄청 예쁘죠? 동전 엄청 소리가 좋습니다. 이상 뭐 리뷰는 끝난 것 같고요. 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, 저는. 네,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